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일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의 의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나의 삶을 추구하라, 찾으라라는 의미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걸 자꾸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하라는 원어상으로는 사실 찾다, 추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구하라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찾다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심을 자꾸 생각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의 곳곳에 계속해서 가득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이 한 패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시는데 한 가지를 자꾸 하라고 하는 이 패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이걸 무조건 지키고 내가 지금 낮으니까 이거 자꾸 묵상해야지, 밤이니까 또 묵상해야지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 앞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더 해야 되고 얼마나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그 일하심과 아버지의 그 은혜 베푸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위해 일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은 원어상으로 하다라고요. 하다. 이 하가의 실제 의미는 읍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나를 지키신다, 다 잘해드릴 것이다,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읍조리고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성경 여기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들을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자주자주 말하는 그 사람은 그 다음 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태복음 아까 보여드렸던 6장 3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그걸 추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하심과 그 마음을 즐거워하고 그걸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고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요, 너무나도 산만하고 너무나도 야속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삶도요, 여러 생각을 하고 분산되게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하다 보면요, 수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의 일이고 우리 삶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다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좋거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 절에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말씀 같아도 완전히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염려한다라는 말은요, 염려한다, 메린나오라는 헬라어인데 많은 부분으로 나뉜다는, 많은 방향으로, 많은 부분으로 여러 갈래가 다 나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이 서로 퍼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수백 수천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생각이 많아지죠. 문제가 찾아오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 생각 염려를요 수백 시간을 생각해도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고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하고 더 염려만 커지고 두려움만 커지고 불안만 커지는 게 우리의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그 염려를 하지 말고 이 앞구를 보라 그러죠?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그걸 찾으라. 그걸 추구하라. 그러면 그 염려할 게 다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더해진다. 이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복잡한 생각하고 수백 수천 가지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 자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되는 생각까지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마라. 수많은 생각에 짓눌려 짐지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의롭게 보는 걸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는 걸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보호자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는다라는 걸 생각해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많은 괴로운 일들이 찾아올 때 생각하면 한없이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아버지가 이 괴로움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그럼 됐습니다. 저 안심하고 평안합니다. 하고 단순하고 쉽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언에 시편에 수도록 빽빽하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도요. 이 시대 때에는 여호수아의 손에는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토라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책은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래야 되는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걸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비록 성경책이 모세 오경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율법책으로 표현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약성경까지 우리에게는 주어졌어요. 이걸 자꾸 바라보라라는 의미도 되고 또한 더 넓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입술로 자꾸 묵상하고 중얼중얼 거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잠잠히 여러분 운전을 할 때에나 집에 있을 때에나 걸을 때에나 무슨 일을 할 때에나 아버지께서 도우신다. 아버지께서 도우신다.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함께 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율법책을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너무 먼 대상이고 그분이 주신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그때는 더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거는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들에게는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책, 율법책, 그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성경 안에서는요, 율법책,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이게 그냥 원 단어 그대로 그 책 열심히 읽어라, 책 열심히 묵상해라, 이게 무슨 책 열심히 읽어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돕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라.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해라. 라는 의미로 율법책을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원론적으로, 아, 율법책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구나. 매일 중얼거리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안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예배 잘 드리라, 신앙생활 잘해라. 기본적인 그 안에 더 깊은 큰 의미는 그걸 통해 하나님과 교통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게 진짜 핵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시간씩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QT하고 말씀 묵상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 핵심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나와 대화하지 않겠니? 나와 좀 더 대화하지 않겠니? 나와 좀 더 교제하지 않겠니? 여러분 보고 예배 잘 들으라. 기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하면 그게 아니라 아버지 진짜 본심은 나와 조금만 더 교제하자. 나와 조금만 더 대화하자. 지금 이런저런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나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막 얘기하다 보면 염려가 다 풀리고 그 염려에 대한 해답, 지혜가 위로부터 이렇게 와서 아, 이거 염려할 일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 길이 다 있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분 추구하고 그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내가 드리고 내가 질리고 내가 전부인데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주면 안 되겠니? 나와 교제하면 다 더해지는데 나와 함께 걸어가면 다 더해지는데 나와 조금만 더 걸어주면 안 되겠니? 너 삶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자녀들을 돌볼 때 나에게 조금만 더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나에게 짜증을 말하고 나에게 염려를 말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말하고 나에게 마음 아픈 거, 힘든 거, 괴로운 걸 말하고 그렇게 나와 함께 걸어가면 안 되겠니? 내가 널 치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더 많이 너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고 더 많이 너의 길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더 많이 너에게 필요한 생각들을 주고 필요한 형통한 길들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고 너의 길을 새롭게 하고 너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와 조금만 더 대화해주면 안 되겠냐가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입으로 자주자주 주야로 읊조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중얼거리시길 바라요.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일로서 여기고 아 목사님 하라 그랬으니까 중얼중얼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앵무새처럼 이걸 따라하고 그런 의미로 제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를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절 사랑하십니다. 절 지키십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께 고백을 하세요. 자꾸자꾸 중얼거리고 고백하시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와요. 사람은 영적 동물이라서 아무리 우둔하고 못 듣는 자도 하나님의 감동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이 분산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염려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단순하게 마음을 잠잠하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 마음이 막 잠잠히 우리 안에 감동이 오고 말씀이 와요. 그렇게 하나님은 염려하는 거를 자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요해져야 되거든요. 잠잠해야 되거든요. 그 잠잠함 중에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확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막 생각이 많고 분주하고 산만한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삶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면 다 형통하단다. 나와 걷자. 분주하지 말고 산만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나와 같이 있자. 그럼 너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따라와. 모든 걸 다 더해.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신구약 전체에 이 말씀 계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인자와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인데 원어상으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혜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잠언에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인자와 진리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갔을 때 예수님 자꾸 부르세요.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고 팔 때마다 속된 일이고 세상 일일지 모르지만 주님께 그냥 말을 하세요. 아버지 살까요? 대박나는 정보를 주신다 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무언가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그냥 야 너 로또 맞게 해줄게 대박나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삶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부유하고 잘 되는 길에 대해서 건강한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식의 영역이든 부동산의 영역이든 세상 일 같고 속된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분을 모셔야 정말 건강하게 잘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속된 일이든 거룩한 일이든 아버지께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려고 해.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명예와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명예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아이디어와 깨달음과 모든 것을 다 더해주셔서 어느 회사에서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 눈빛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고 와, 참 믿을만하고 좋은 사람이다. 기회가 있구나. 행동하고 말하는 게 다르구나.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수님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걸으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움직임, 쓸데없는 말이 사라지고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의 지혜가 오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잠잠하고 무게 있고 힘 있게 걸어가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더해지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 한 분밖에 안 바라보는데 모든 게 다 더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과 잠언에는요.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써놨어요. 성경은요. 반복해서 이 말을 계속합니다. 사도바울도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또 한다. 이것이 너에게 안전한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을 너에게 한다. 다시 한번 또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은 사도바울도 계속 써요. 또한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요한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왜냐? 정말 여기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고 모든 진리와 모든 사는 것과 모든 생명 이 안에 다 들어있어서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잠언도 마찬가지, 시편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다른 표현, 다른 언어, 다른 단어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아, 내 판단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네.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무엇을 원하세요? 물어보라는 거야 한번. 그분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생각에 야 하나님 요래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저 그 길 말고 전 이 길이라고요. 전 이렇게 되고 싶다고요. 전 이 길로 가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그 인도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많은 믿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상한 남편 붙여준 다음에 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 남자였어요? 야,
정말 최악이네요. 십자가 쥐라고 보내셨네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꼭 이런 것만 준다니까요. 무슨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이상한 거 주시고 별로 안 좋은 거 주시고 고생하는 길을 보내주시고 이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인간의 눈에 볼 때 하나님 저 회사 이 회사 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대학 졸업했어요? 야 이건 아니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땐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서 그곳에서 주안에서 일하면 그곳에서 대표가 되고 머리가 되고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였군요. 여기가 진짜 내 자리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도 아버지 이 여자였어요? 야 이거 최악이네. 주님 제가 그 숙희 미자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걔네가 훨씬 예쁘다고요. 걔네가 훨씬 낫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고 시간이 지나보면 은혜 아래 있다고 아, 참 맞는 사람 보내주셨구나. 야 하나님 제일 좋은 사람이었네요. 라고 은혜 아래서 같이 걷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적합하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혜와 명철로 표현을 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해요. 지혜를 아느라 지혜의 오른손, 지혜의 왼손, 지혜를 품에 품으라, 지혜를 어떻게 사랑해라, 그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지혜는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인데 지혜가 왜 사람처럼 표현이 되지? 왜냐하면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혜에 대해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예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장수와 부귀를. 부귀는 부유함과 존귀히 여김, 명예예요. 부유함과 명예예요. 아, 목사님 너무 속된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건강한 부유함과 아버지 안에서의 형통함과 존귀히 여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를 주기 원하세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품을 때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같이 가시죠. 아버지 내 손 잡고 계시죠. 예수님 제 마음이 요즘 이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렵고 주님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자꾸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구할 때 장수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건강과 지혜와 깨달음이 다 오고 부귀를 얻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게 우리에게 다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즐거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이렇게 수다를 떨고 대화를 하고 막 이것저것 서로 말하고 대화를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세요.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걷는 거 너무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기쁨만 가득한 거 성경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사라져요.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하면서 주님과 막 대화를 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다 평강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평강입니다. 평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만해지고 생각이 여기저기로 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평강이라는 건요,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정말 한 분만을 바라보는 때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우리가 평강 가운데 늘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다 비우지만 한 분은 꼭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사랑, 그 은혜, 그의 나라, 내가 그의 자녀된 거, 이 한 가지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봅니다.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또 마태복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다 똑같은 말씀인 거 보이시죠? 마태복음이나 여호수아서나 잠언이나 시편이나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라. 자꾸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받게 된다.